안녕하세요, 헬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PU, 그러니까 클러스터 밤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빔 4.32 강의 때는 CPU랑 일반 폭탄을 한 번에 알려드렸는데, 제너럴 펄퍼즈 폭탄하고 따로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PU 강의를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택티컬 인게이지먼트에 CPU 강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넣어서 해야 되고요.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게시글을 따라서 미션 파일 추가시키셔서 이제 세이브에 CPU 프랙티스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하셔서. 지금 현재 무장을 하고 있는 거는 MK20인데, 뭐 CPU, 뭐 로드아웃을 보시면은 뭐 CPU 103, 104, 105, 뭐 52, 58, 72, 97, 뭐 그런 것도 있는데, MK20도 CPU입니다. 석산탄입니다, 석산탄 같이. 근데, 조금이나마 더한 발, 혹시나 한 발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때. MK20을 달게 되었습니다. MK20은 한 번에 3개씩 달리고 CPU는 2발씩 달리기 때문에 또 똑같이 활용도는 똑같기 때문에 MK20을 장착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만든 미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공대시 모드로 가서 그러면 MK20이 있는데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될 거는 BA500피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하를 할때 날개 중앙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발씩 떨어뜨려도 한 발이 아니라 한 발씩 한 쌍씩 떨어뜨리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원 페어로 두고 사격을 할 거고요. 여기서 BA는 뭐냐면은 버스트 아티튜드라고 버스트 알티튜드라고 500피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산이 500피트부터 확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게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설정하는 법 알려드리기 위해 CPU 강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NTL 컨트롤 패널 가시면은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거는 신관이니 건들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1.5초는 엔터를 눌러주시고 500피트로 돼 있죠? 이거를 저는 15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 방법도 똑같이 뭐 CCIP나 CCRP 똑같이 사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목표물 스티어 포인트가 6번이기 때문에 6번으로 스티어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예. 전방이죠, 바로. 저쪽에 폭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CRP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보이죠, 목표물들이. TMS 서브에서 락온을 해주고요. 쭉쭉 하면은 일반 범용 폭탄과 사격 방법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접근을 해주고, 10초 남았습니다. 사격까지. 3, 2, 1. Bombs away. Rock guy라고 치네요. 이렇게 원 페어로 투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1500비트에서 확산이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확산탄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투하가 되면은 이렇게 임팩트가 나면서
제 투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더 넓은 범위를 폭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4000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인데 분명 2000까지 하면은 이게 확산탄이다 보니까 좀 공백이 생기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폭탄을 더 여러 발뭐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발이 떨어지게 됐죠. 네발 남은 거를 CCIP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피트 간격으로 2RP, 그러니까 두 쌍이면 네 발이죠. 총네 발을 목표 지역에 목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차 포인트로 가고요. 여기서 목표물을 찾아서 목표물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투하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두발 떨어진 게 들렸고요. 또 일반 범용 폭탄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스토어 컨피그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왜냐면은 다 비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캣 1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깨끗하게 되죠. 이제 폭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호가 확산이 되는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탱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탄이 아니라 일반 경차량 파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탱크에는 효과적이지 폭탄이 아닙니다. 근데 목표는 탱크이기 때문에 터지는 거를 볼 수는 없었고요. CBU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MK20보다는. 그래서 저는 MK20보다는 CBU를 더 자주 쓰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AG를 눌러서 내비게이션 모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CBU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